지하철 친구들 안녕. 오늘 점도사님이 이제 산에 왔는데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들도 지저귀고 여러 동물들도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점도사님은 다른 소리가 하나 들었어요. 어떤 소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찾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점도사님과 함께 오늘 찬양 열심히 할 준비가 됐나요? 찬양 열심히 할 준비가 된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러 갈게요.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지난주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모세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믿고 텅 빈 들판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아,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이집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집트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난주 설교가 끝이 났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줄 건데 우리 친구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요. 그러나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아멘. 바로의 완악한 마음. 이집트에는 파라오라는 무서운 왕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이집트 사람도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힘든 일을 시켰어요.
벽돌을 굽게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430년 동안이나 괴롭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파라오 왕에게 가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로 다시 가게 되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함께 갔어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왕을 만났고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파라오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지?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왕이시여, 우리는 이집트를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내보내주세요. 만약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뭐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대 절대 내보내지 않을 것이야. 파라오 왕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듯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봤어요?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렇게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세요 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놓아줬어요? 아니죠, 놓아주지 않았죠.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하나님이 누구길래? 라고 굉장히 교만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믿었던 것처럼 파라오 왕도 자기가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 지혜 그리고 용감한 이집트의 군사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모세, 아론과 다르게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매우 싫어하실까요? 맞아요. 매우 싫어하시겠죠. 우리가 전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찾는다고 하셨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바로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모세,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사님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가지지 않고 모세와 아론처럼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귀담아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